제가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도 정말 사랑하는 개그맨 강성범 씨를 소개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산에서 온 한비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도 팟캐스트를 이동형 작가와 함께하고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말로 떠드는 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부대끼고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그동안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집사람이 오늘 처갓집을 갔습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여러분 너무 멋지고요. 그리고 장관입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원하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원하는 시민들이 저곳 이곳 서초뿐만이 아니고 그 앞에 방배역부터 방배, 서초, 교대, 강남, 역삼, 선릉, 삼성, 종합, 운동장, 신천, 잠실, 상내, 강변, 구의, 건대, 성수도, 사반야자, 왕십리, 상왕십리, 신당, 동대문, 운동장, 을지로 사가, 을지로 삼가, 을지로 신천, 충전동, 아현이대, 신천, 홍대구, 합정까지 모여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나이를 먹어갖고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니까 되네요. 예. 그리고 옆에 서서 있다가 느낀 거지만 저 뒤쪽에 다른 소리들이 좀 나고 있죠. 예, 저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꺾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너무 조용히 있으니까 저기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다는 의미로 함성 한번 준비할까요? 배임 주시고 저 스피커 소리가 안 붙일 수 있도록 함성 7초만 발사! 좋습니다. 예. 아, 저분들도 이제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더 하지는 말죠. 하게 놔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 조국 장관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 이야기들 많았죠. 조국이 아니면 안 되느냐라는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국이 아니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검찰 개혁에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조국 일가가 저렇게 저작거리에 내걸리는 것을 보고도 내가 검찰 개혁하겠소 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반대편 사람들이 수긍하는, 용인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늘이 최후 통첩의 날입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이 힘이 저쪽에 미치지 않게 된다면 저희는 다시 모이겠죠. 오늘 최후 통첩의 날입니다. 만약 이 최후 통첩이 먹히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 내 우리는 이곳 2호선 라인이 아니고 인천부터 시작하는 1호선 라인을 타고 인천, 동인천, 도원, 재물포, 주원, 간석, 동안, 백운포, 평북에, 성내, 중도, 전소, 사역, 광원, 서울, 동, 개봉, 구, 일군, 신도림, 임양도포, 신길, 대방, 노래긴, 용산, 마명, 솔, 시청, 종각, 종로, 삼가, 종로, 동대문, 시수, 동국제기, 동청장기, 외기, 외량, 실무석, 가성공, 월계, 녹천, 장동, 방학, 도봉, 도봉, 마사, 회령, 구정보, 부기정보! 까지 시민들의 물결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제가 최후 통첩하면 여러분들도 최후 통첩 검찰개혁하면 따라서 검찰개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후 통첩! 검찰개혁! 여러분 멋지십니다! 와, 성범 씨 고맙습니다.